안녕하세요. 시골농부 천하대감입니다. 오늘은 기농기촌을 준비하는 분들께 도움되는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기농이나 기촌을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바로 주택에 관한 내용인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이 바로 예비 기농기촌인들이 임시 거주하면서 기농을 준비할 수 있는 임대주택에 대한 내용입니다. 진안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최재형 가족농원이라는 곳인데요. 예비 기농기촌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마련된 임시 거주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년 일정한 임대료를 내고 주택 공간과 텃밭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인데요. 진안군에서 2012년부터 시작해서 운영 중인 최재형 가족농원은 현재 임시 거주 시설인 주택 8개동, 그리고 교육과 입주민의 커뮤니티 활동을 할수 있는 교육동 1개동, 그리고 텃밭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택동은 원룸형, 투룸형, 복층형으로 구분되는데, 원룸형은 44.4제곱미터로 4개동이 준비되어 있고, 투룸형은 66.84제곱미터로 2개동, 그리고 복층형은 62.88제곱미터로 2개동으로 총 8개동이 주택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의 수와 세대별 여건에 따라 알맞은 주택 형태를 선택해서 생활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해당 세대당 66제곱미터 약 20평 정도의 텃밭이 제공되고 600제곱미터 약 180평의 공동 텃밭 공간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우스 한 동도 제공되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농작물을 재배하고 농사를 경험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재형 가족농원은 진안군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기 때문에 농사를 지으면서 여러 농작물의 재배에 대한 다양한 자문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각 세대별로 텃밭과 함께 주택에는 기본적으로 냉난방기, 냉장고, 선풍기 등 가전제품이 구비되어 있고 옷장, 신발장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입주 자격은 만 30세 이상의 자로 지난해 기농하여 정착하고자 하는 2인 가족 이상의 세대여야 하고, 진안군 이외에 또는 진안군에서 이주한 지 1년 이내인 세대여야 합니다. 입주 기간은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2022년 3월 5일부터 2023년 2월 17일까지이고, 1년 기준 1년을 기본 계약으로 해서 최대 2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신청 모집 기간은 매년 1월에 모집 공고가 발표되는데, 이때 확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입주자 선정은 매년 2월에 발표되고 계약 및 면담 후에 3월에 입주하시면 됩니다. 임대 사용료는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 2022년 기준으로 원룸형은 연 219만 800원, 투룸형은 연 329만 8,310원, 복층형은 연 298만 3,960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진안군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농촌자원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연락처는 아래 자막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비 기농기촌인을 위한 시설인 최재형 가족농원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